지난 5월부터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사실상 전담해온 민간 군안업체가 철수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내일 철수하기로 내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상 악화에 따른 임시 피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전 철수든 임시 철수든 내일 바지선이 빠지고 수색이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 팽목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하 PD. 네, 윤인아입니다. 지금 그곳 기상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물살이 가장 거센 대족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현재 사고 해역은 오후 8시 기준으로 최대 파고는 0.7m, 풍속은 초속 4.8m로 비교적 잔잔한 상태입니다. 88 수중 환경, 이 민간 군안 업체가 일단 사고 해역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88 수중 환경이 이번에 철수하면 수색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는 겁니까? 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해온 민간업체 88 수중환경은 오늘 수중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일 사고 해역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8 수중환경 한 관계자는 내일 소속 잠수사들과 바지선이 철수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철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범대본 측은 88 수중환경 측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철수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범대본은 88 수중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88 수중 소속 잠수사 개인이 말한 것이 공식 입장처럼 와전됐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범대본은 내일 바지선이 철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내일 바지선 보령호와 885회 공유 기상 악화로 인해 피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지선 보령호 관계자는 내일 완전 철수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보통 기상 악화로 바지선이 피항하면 목포항으로 가지만 내일은 부산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88 수중환경 소속 민간 잠수사와 두 대의 바지선이 철수할 경우 해경과 해군 잠수사들이 수중수색을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중수색을 이어나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앞서 윤 PD가 전해준 대로 대족이긴 합니다만 파고가 비교적 잔잔한 것으로 봐서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이라는 정부 발표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실종자 수색을 맡아온 민간업체 88 수중환경 이 업체의 철수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철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88 수중환경은 선체 붕괴와 수론이 급락하는 등 수색 환경의 악화로 인해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수중수색에 투입된 한 잠수사는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수색 환경이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수색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잠수사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수중수색 환경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도 철수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보입니다. 88 수중환경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가 정부에 요구한 청구 금액의 일부 금액만 지급받아 수색을 진행해왔고, 10월달 금액은 아직 지급받지 못해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안경찰 측은 순환구호 비용으로 88수중이 청구한 금액의 30%가 나가고 있다며, 10월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직 개편 때문에 예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88수중은 해경이 산정한 지급 금액이 자신들이 청구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민간업체 철수 소식 때문에 유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으로 새벽에 내려갔습니다. 입장을 혹시 오늘 내놨습니까?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정부에 실종자 수색을 지속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오전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족대책위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당초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진도에 내려갔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우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기자회견을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당분간 진도에 남아 실종자 가족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 박형태 씨는 잠사분에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중수색을 지속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하입니다.